배인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토요일에 고생 많으셨죠? 예, 예, 예. 지금 안진근 소장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었죠. 예, 예. 그 안진근 소장은 오면은 예. 늦게 오면 제가 문 닫는다 그랬는데 예, 닫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서로 한 번씩 늦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먼저 배인재 대표님 얘기를 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왔고 예. 그날 집회 저도 찾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신앙은행 앞에 근처까지 갔다가 눈두장 좀 찍으려고 했는데 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땠습니까? 예, 예. 저희는 이제 예. 그 남대문 신한은행 그러니까 촛불 대오의 거의 맨 끝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저희는 그냥 태극기 부스를 차려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6년 전에 박 대통령 탄핵무효 집회를 했던 그 형식 그대로 네. 예, 태극기 부스를 차리고 그러니까 대형 크레인을 통해서 우리는 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이 프랭카드 대형 걸고 아 그게 변희 대표님 예, 거기서 예, 나온 저희 프랭카드구나. 예, 예, 예. 아. 그리고 우리는 다 예, 참여자들에게 태극기 나눠주고. 네. 연설도 우리는 태극기 집회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해서. 네. 근데 이제 촛불 든 시민들은 대부분 저희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태극기 들고 있어도 우리가 태극기는 아직도 태극기 들고 같이 집회를 참여해줬는데 문제는 저 전광훈 목사에 가던 태극기. 덕수궁에서 했다. 네, 근데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변희 대표 하는 남대문에서부터 덕수궁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태극기든 이제 진짜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여하는 이른바 태극기. 우리 입장에서는 변절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충돌을 벌어졌죠, 우리하고. 그래요? 네, 계속 수시로 충돌을 벌어졌죠. 네. 그러니까, 놀랐네, 우리가. 네, 태극기 부스니까, 아, 이거 전광훈 쪽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네, 그냥 윤석열 퇴진하니까, 막, 그, 노인들이 막 욕을 하고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저 사람들이 변절자니까, 그냥 막 계속 싸워가지고, 제가 그냥 책상을 집어넣은 몇 번을 제가 그렇게 했어요. 고생하셨구나. 예, 네, 그리고 실제로 몰랐네, 좀 테러 위협도 좀 있었기 때문에 정말요? 물론 노인들이기 때문에 하긴 한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는 뭐 좀 등산용 뭐 스틱들을 좀 비치해가지고 네, 저희 자체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였어요. 예, 네, 네, 계속 와가지고 그냥 시비 거니까. 경찰들이 그럼 막아줬어요? 아, 그런 거 없어요. 경찰들 막는 거 없습니다. 와, 예, 네, 그냥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거 몰랐네요, 전혀 우리가. 예, 네, 저희 이제 또 논객들 같은 경우는 아무튼. 왜냐하면 우리는 그쪽 태극기 집단이 아주 파렴치한 변절자라고 보고 있는데 와서 우리한테 변절자라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 변절자라고 보십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 근데 우리가 웃긴 게 6년 전에 탄핵무효 집회할 때 그 당시 박 대통령을 잡아놓은 장본인이 윤석열과 한동훈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실제 우리는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조갑재 대표랑 저랑 같이 집회하면서 윤석열 사용시키자는 같이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만세 찬양 부르면 저자들이 변절자지. 아, 그런 논리군요. 우리는 윤석열을 지지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6년 동안에.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변 대표님 그 거기서 신한은행 앞에서 그 집회 하실 때 대략 얼마 정도? 그러니까 저쪽 태극기 말고 진짜 태극기 분들을 얼마나 참석하시나요? 우리는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는데 예. 문제는 이제 이 촛불 든 분들이 저쪽까지 막혀가지고 못 가니까 맞아요. 우리 쪽에 있었죠 그냥. 같이 가지는 가지 못하니까. 어차피 같은 편이니까. 네, 같이 그냥 태극기 들고 같이 있었죠. 저쪽 그리고. 그래요? 네. 그래서 촛불 분들이 더 많았죠. 우리 쪽에. 아, 네. 그건 뭐 진짜 네. 아까 박예슬 앵커가 좌우 합작 이런 우리 부스는 그랬어요. 아. 네, 촛불 태극기 같이 집회해야 된 거죠. 아, 진짜 네. 집회였네.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김용민 사람과 집회할 때는 촛불 태극기 연합 집회라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박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우리는 아예 태극기 집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보수적 입장으로 마음껏 얘기를 했는데 촛불 든 시민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생생한 보수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촛불 무대에서 나오는 그 윤석열 퇴진 운동은 실정과 무능 이런 것들인데 저희는 네. 그게 아니고 애초에 이 윤석열 한동훈은 검찰로서의 조작 날조 주범들이기 때문에 원천 자격 박탈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약간 달라요. 저희 쪽 하는 게. 그러니까 뭐 국정을 운영하는지 잘하는 이거 관계없이 예, 원래 이건 이 조작 날조 주범들이라 그랬기 때문에 좀 메시지가 다릅니다. 예. 그럼 주로 어떤 얘기를 외치십니까? 퇴진하라가 우리는 이제 뭐 거의 구속하라가 먼저 가게 됐는데 퇴진하라가 네.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제가 마이크를 잡고 한 얘기로 김용민 사장님 마이크 잡고 했는데 아 우리 쪽에 들어와가지고 김용민 사장이 예예저 평화나무 김용민 사장이 토요일 날 예 들어왔어요 우리 부스 들어와서 부산에서만 하신 게 아니라 예 마이크 잡았고 저랑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 당시 촛불 집회가 이제 박 대통령 탄핵 집회 때 이제 우리는 그쪽에서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태극기 집회 때 늘했던 게 네. 태블릿 PC 조작됐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저희가 잡은 거는 그때 그 JTBC 태블릿이 아니에요. 저희가 최근에 잡은 거는
그거 언제 발표하신다면서요? 예, 특검 때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이 특검제 4팀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작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태블릿 TV가 두 대인데 JTBC가 아니라 그 태블릿 TV. 예, 그걸 저희가 7월에 입수를 해가지고 그 조작을 밝혀서 저희가 예고 기사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기자회견은 그건 이제 최소한의 변호사가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대 그 태블릿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다른 태블릿 갖고서 예. 윤석열과 한동훈 검찰이 예. 조작했다 예. 이런 거를 폭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태블릿은 여러분들이 촛불 들었을 때 그때 태블릿이 아니니까 아예 신경 쓰지 말고 저희를 믿어주면 된다. 그리고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한 게 아니라 포렌식 학회라고 있어요. 그 컴퓨터 전문 교수들이 같이 분석했기 때문에.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한 쉬운 얘기인데 그 태블릿이 원래 이제 특검은 장시호가 제출했다 최서원 거를 이렇게 발표했어요 특검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고 최서원의 비서 거를 훔쳐다가 최서원이 아닌 최서원 비서의 친구 쯤 되는 40대 주부가 쓴 증거가 다 있는데 그걸 싹 다 삭제시키고 최서원 거라고 둔갑시켜놨거든요 근데 이번에 학회에서 그걸 복원을 시켰죠 삭제한 증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네. 그게 특검제 4팀이 했는데 명백하게 어쨌든 이게 이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 수사에서 증거를 완전 조작 날조를 해놓고 그걸 또 인멸까지 한 거거든요. 이건 중범죄. 예, 검사가 증거 조작한 건 굉장히 중범죄거든요. 그런 중범죄를 저지른 게 윤석열과 한동훈이고 그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이들이 했다는 게. 그럼 이거는 대통령 당연히 퇴진시키고 구속시켜야 될 사안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정리드리면 지금 정일 대표님이 얘기하신 태블릿 PC는 우리가 2016년, 17년도에 분노해서 보도했던 JTBC의 태블릿 PC가 아니고 아니에요. 예, 처음 나온 거예요. 새롭게 발견하신. 근데 예. 거기에는 그 검찰의 조작과 날조가 담겨있다는 명백한 예. 증거다. 예, 그런 예, 말씀이신 예.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좀 이제 발언한 거는 네. 저희는 그 당시 탄핵무효 운동했고 이제 촛불도 네. 탄핵 운동을 했는데 사실은 탄핵이라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적 판단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 정권에 대한 지지냐 반대냐가 탄핵의 찬반에 사실은 더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네. 이거는 검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조작 날조 이 짓은 우리가 심판을 하되 촛불이고 그 당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서 비판했던 여러분들의 판단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 그렇지, 알겠어요. 예, 이 태블릿 조작됐다 해서 그때 촛불 뭐 잘못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없다. 이걸로 함께 끝내자, 윤석열 정권을. 그러니까 이 날조 조작한 행태를, 예. 검찰의 행태를 예, 예. 폭로하신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이 11월 초에 저 최서원 쪽 변호사가 이거를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네. 저는 이제 이 윤석열 한동훈을 저 공수처에 증거 조작으로 고발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민석 의원이 왔는데 네. 제가 이미 한 달 전에 이미 안민석 의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김용미 사장은 당연히 알고 보고서까지 갖고 있고 특검으로 붙여달라 이거를 민주당에서 아 토요일 날 안민석 의원하고 얘기했어요. 예, 예, 그래서 안민석 의원은 이제 스케줄을 이제 저한테 확인했는데 언제 발표하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쪽 저 전광훈 목사 쪽에 있는 태극기들이 네. 사실은 이 우리 보수에서 유일하게 탄핵 찬성한 사람이 전광훈 목사예요. 그래. 예, 그 사람 빼고 다 탄핵 반대했는데 전광훈 목사 한 명만 탄핵 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최선이 무속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최선 그 아버지가 목사인데 무속에 빠진 적이 없는데. 지금 저 김건희하고 저 천공하고 얼마나 무서워해지고 있는데 전광훈 목사 이제 자가당착 걸려있죠. 근데 전광훈 목사를 제외하고 거기 있는 연사들부터 태극기든 노인들 전체가 다 탄핵반대 운동을 저랑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태블릿을 조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45년을 구형한 조작날조 검사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저쪽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게, 이게. 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걸 숨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촛불 집회나 우리 뭐 태극기 같이 집회했지만은 저쪽이 맞불 집회로 들어온 이유가 이걸 정파적으로 이제 흐리게 하려는 목적이거든요. 이건 좌우 싸움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는데 정확하게 예, 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윤석열 한동훈은 탄핵 무효를 했던 그 사람들의 공적이었고 실제 박 대통령 구속시킨 자들인데 이걸 네. 지금 이 노인들이 잊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이걸 빨리 알려주면요. 저쪽 대우가 무너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윤석열 지지층은 이제. 중도부터 좌가 다 빠졌기 때문에 그거 보수만 저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거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 저건 이제 태블릿 조작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언제 기자회견 하실 겁니까?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에? 예, 예, 저희 변호사가 이제 기자회견 할 거예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은 특검 발의하겠다. 아, 특검 발의하겠다. 네. 어. 이제 특검이 지금 이제 대장동 특검 이재명 대표가 특검이 있고, 네. 저 김건희 특검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 태블릿 특검은 윤석열 한동훈을 직접 겨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파워풀하고, 이건 나는 진짜 뭐 안민석 의원이 발의했을 때 나는 저거 보수에서 무슨 논리로 반대할지 내가 제일 궁금해요. 네. 매일같이 저랑 태블릿 조작을 맺혔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뭐라 그럴지. 그럼 저쪽에 이 우리 극우도 아니고 그냥 변절자들. 예. 변절자를 대우는 문화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향후에 안지문 선생님 도착하셨나요? 아직 안 오셨어요. 향후에 매주마다 또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 안진근 소장의 스케줄을 제가. 아니, 변희재 대표님. 이쪽은 11월 19일 날인가 다시 전국 집중 집회하는 걸로 얘기 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일단 11월 19일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하고, 저희는 일단 좀 태블릿 터트리는 게 중요하니까, 예, 저쪽 스케줄을 맞춰서, 대규모 집회할 땐 저희는 부스차에서 따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거 뭐 김용민 이사장은 계속해서 또 전국을 도시고 그런. 이제 홍보 집회도 해야죠. 아, 홍보 집회 하시고. 예, 예, 예. 지금 날짜가 나온 것 같더라고. 11월 19일. 만약에 이제 11월 19일이라 그러면은 저희는 그 전주 정도에 대구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태블릿 조작이 발표되니까. 그렇지. 대구에 들어가서 태블릿 조작 집회를 같이 할 수 있죠. 김용민 이사장하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도 저희 들어갈 생각입니다. 예.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집회를 이제 우리 변 대표님 다 보셨잖아요. 예. 이게 어떠한 양상과 내용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판단하세요. 50만 이상이 모였잖아요. 실제로. 근데 걔네들 15,000이라고 그랬지만. 그게 저도 좀 납득이 안 됐는데 네. 제가 맨 끝에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사실은 앞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도 못 갔거든요. 네. 아. 상당 사람들이 앞에 못 가서 뭐 제 계산으로는 한 5만에서 10만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전광훈 목사 집회는 제가 못 가봤는데 네. 원래 그쪽이 만에서 2만 명이 모여요. 추가로 더 왔을 가능성이 없는데 저쪽이 3만 2천 명, 이쪽이 1만 6천 명 이랬는데 그게 5시 통계라고 이제 경찰이 얘기하는데 5시 통계? 아니 근데 촛불 집회가 실제로 이제 이 행진 때 최대 인원이 모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줘야지. 왜 5시 기준으로 발표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5시도 예, 5시도 근데 예, 예. 아니고 행진할 때는 아예 마이크 달고 오셔야 돼요. 행진이 못 나갈 정도고 네. 우리가 합류를 못 했거든요. 네. 행진이 못 나가서. 네. 예. 그걸 왜 5시 기준으로 저렇게 발표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안진근 소장님 마이크 다세요. 예. 늦게 오셨는데. 그래 알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마이크 다시면 같이 얘기를 하는 걸로. 예. 아직 마이크가 안 다셔갖고 얘기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마이크 다시면.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양상들이 어떻게 될 건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 온 빨간 불 들어왔나 보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예. 예.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예. 예. 노란 불. 천천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오면서 저기 변 대표님 말씀 듣고 왔습니다. 아 이렇게. 그래요. 그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얘기할 거 하세요. 아예아예 아유 우리 제가 사랑하는 서울의 소리 또 애청자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촛불행동 대표로 라디오에 긴급히 출연을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변 대표님도 언급하셨는데 정치검찰에서 장악된 정치경찰 그리고 일부 구구단체의 노골적인 어떤 맞불 전략 그리고 수골론 그 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이 짜고 마치 구구단체들은 뭐 정광훈의 구구단체들은 뭐 4만 명 가까이 모은 것처럼 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시청광장에서 숙내문 일대까지 그리고 너무 빽빽이 사람이 둥둥 떠갈 정도로 그 다음에 뭐 인근의 골목 공터 식당 가게까지 모두 이제 사실 피켓된 사람도 가득 찼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최소 연인원 20-30명, 20-30만 명.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장시간 집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많잖아요. 왔다가 하시면 되고, 뒤늦고 오시면. 제가 뒤에 마지막에 남아있었는데, 8시 전후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거기만 수천 명이 나중에 또 따로 모일 정도로 행진한 거 모르고. 그래서 연인원 30만 명을 발표했는데, 이자들이 18,000이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5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아, 현장에서는 제가 이제 무대에서 보면 그 열기가 어마어마하고, 숭례문 뒤에 서울역까지 이어졌다라는 이제 올랐고 글도 올라오고 그래서 그 밑에서 봤을 때는 50만이라고 봤어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현장에서는 인원을 그 제가 기세를 좀 등등하게 한 어떤 고려라든지 또는 숭례문 뒤에 서울역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50만쯤 되겠다 판단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시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늘 사진 그 다음에
실제 인근의 어떤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지하철역에서 올라오신 어떤 시민들의 기세 같은 거 다 종합해서 전문가들이 이 정도면 연휴는 30만 정도로 추산하는 게 맞다. 틀린 것 같아. 현장에서 봤을 때는 50만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어떤 전문가들 그런 의견들도 있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저도 무대에서 50만을 발표했는데 예. 온라인에 당시에 이미 누적 시청자가 100만 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온오프를 한편에서 100만은 달성했다라고 성공했다 발표를 했지만 네. 지금 온라인 지금 오늘 보면 지금 기준으로 온라인에만 400만 네. 명이 넘는 누적 참가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그거 과소한 거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열기가 너무 뜨겁고 빽빽하니까 50만은 돼 보인다. 60만이라고 그러셨는데 아니 5-60만은 돼 보인다 했는데 왜 30만 그러나 저희는 절대 여러분 과장하는 세력이 아니잖아요. 다시 동선이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섰는지 시청 광장에서부터 숭례문을 뚫고 서울역까지 갔으면 네. 서울역 분가에 갔으면 50만 명이 맞아요. 근데 정확히 체크를 해봤어요. 알겠어요. 숭례문을 둘러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숭례문에서 서울역까지는 못 들어선 거죠. 이제 그건 여러 요인이 있는데 온라인 상에 400만 명이 지금 봤는데 실제 나온 이후는 30-40만 명, 연중 30만 명 이후는 여전히 코로나 걱정, 그 다음에 엄청난 물가고나 민생고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우신 분들, 그 다음에 집권 아직 6달이 안 됐는데 마음은 지지하지만 내가 촛불도 나가기까지는 조금 스스로 부담이 느껴진다는 굉장히 신중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만 명까지는 안 된 거죠. 그래도 연휴는 30만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18,000, 그 딱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10만 명, 20만 명은 되어 보이는데. 근데 수고 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언론이 다 보도했어요. 그렇게요. 그건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 누구지 박영슬 앵커하고 김영수 기자가 그 오시기 전에 보도 행태에 대해서 쫙 네. 심지어 한겨레 신문마저도 왜 그런 거예요? 보도를 이재명 그 윤석열 퇴진과 vs 이재명 구속 집회였다는 거요. 근데 저쪽 집회는 이재명 구속 집회가 아니라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집회잖아요. 그다음에 극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주도해서 제가 거기 있다 왔어요. 일찍 와서 계속 외치는 게 할렐루야하고 아멘만 외치고 있어요. 그런 걸 일종의 시민들 자발적 집회랑 예. 동일하게 올려놓는 한겨레신문 행태마저도 네, 지금 마이크 교체하셔야 된다고 해서 우리 변희재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겨레나 이런 언론까지도 왜 숫자를 조작해서 말이죠. 15,000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 저희가 지금 김용미 사장하고 저희가 집회 시작했을 때 네. 제가 첫 집회 광주 집회 들어갈 때 예.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에 진짜 큰 돈을 들여서 헌금 받아서 광고까지 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보도 한 줄 안 됐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보도가 나온 게 아마 이번에 이 대규모 집회한다 정도만 했고요. 실제로 퇴진 집회가 꽤 몇 개월 동안 진행될 동안에 네. 한겨레고 경향이고 이런 쪽에서 보도를 한 적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 줄도 보도 안 했었죠. 예. 그 전에도 한 8차례. 보도를 안 하고, 8차례. 한겨레신문에서 사진 기사만 한번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한겨레 경향신문이 진보라고 하는데 스스로 이미 진보적 정체성은 저는 본인들 스스로 포기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이 집회가 대선 불복 집회라고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기자들끼리. 근데 저희는. 이게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대선 불복,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골수 지지자들 모이는 집회라고 자기들끼리 편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민주당이라는 비판을 받던 본인들이 오히려 조심스럽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 틀렸죠, 여러분. 대선 불복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대선 결과는 겸허히 인정하는데 100일쯤 집권 후 100일 동안 지켜보니 이건 나라와 국민을 망하게 할 게 분명하니까 또 변희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전부터 악행이 켜켜이 쌓여 있으니 예. 사람들이 100일 전까지는 저희는 퇴진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규탄. 변희재 대표님이나 김용민 이사장인 그룹은 100일 전에도 이 자들은 싹수부터가 노란 짓다니까 퇴진시켜야 된다 했지만 저희는 신중을 거듭해서 심지어 내부에 비판받았어요. 퇴진한 거였는데 100일 동안은 기다렸어요. 근데 엉망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남나 나쁘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님, 이게 퇴진을 건 거죠. 지금 우리가 토요일 날 집회한 게 대선 불복입니까? 이게? 아니 대선 불복이라 그러면 일단 부정선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스타트가 여기서는 부정선거 얘기가 안 나오고 대선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물론 저희는 대선과 관계없이 저것들은 원래부터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이번에 이제 다수의 참여자들은 못 참겠다잖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그리고 불안하다.
아 이게 헌정 질서 중단입니까? 우리가 촛불 집회하는 게? 아니 퇴진을 요구를 해서 절차대로 하야를 시키든지 탄핵을 가든지 이게 헌법에 있는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 대통령 퇴진 운동이라는 거는 헌정 중단이 아니죠. 네. 저희가 뭐 총칼을 들고 지금 들어갔습니까? 뭐. 구태탈이 네, 네. 오히려 헌정을 풍성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나쁜 짓을 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당선된 대통령도 4.19 때처럼 예. 유월항쟁 때처럼 그다음에 예. 2012년처럼 중도에 퇴진할 수 있다는 건 헌정을 풍성하게 해주고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훨씬 더 그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짰다니까요. 정치경찰과 수구언론과 정강훈 세력과 대통령이 짜고 마치 18,000명이 안 모인 것처럼 그 취진을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저쪽이 이재명 구속 집회를 한 것처럼 맞불러 갖고 언론 보도를 다 거의 100% 그렇게 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마치 그것이 헌정 질서 유린하는 식으로 몰아갔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그 일부 극단 단체들이 불법 폐륜 욕설 집회할 때는 집회 자유라면서요. 그런 게 오히려 반사적 집회가 알겠습니다. 되죠. 아, 참고로 제가 2021년 11월에 정광훈 목사를 만나서 네. 그때 지금 말씀드린 장시호 태블릿 조작을 내가 잡았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내가 끝장내겠다 이랬을 때 정광훈 목사가 야 어차피 이거 이 윤석열이 대통령 될 거고 그러면 촛불에는 나올 거고 그럼 우리가 태극기로 맞불 집회를 놔서 윤석열과 딜을 쳐서 우리가 모든 총리, 장관, 국정원장을 내가 장악하겠다. 예, 그래서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정광훈 목사 그때 계획을 해가지고. 정광훈의 플랜대로 가는 거예요. 예, 플랜대로에서 지금 아마 저 보수 쪽에서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막 선지자라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계획이 있었다 해서 그리고 실제로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쪽에 이제 점점 더 이쪽에 태극기에 지금 이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보여요. 예, 처음에는 멀리 하다가 하도 지지율도 안 나오고 남은 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촛불이 커지니까 태극기 쪽에 의존을 해서 그래서 이제 김문수부터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꽤 많은 이제 그 인사가 이제 태극기 쪽 인사들이 많이 배치가 될 겁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정광훈 목사가 그때 얘기하신 게 윤석열과 딜을 해서 딜을 해서 다 먹겠다. 예.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아니 저한테도 얘기했고 마이크 잡고 얘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마이크 잡고 얘기한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무서운 흉계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네. 베니제 대표님이 사실 이게 국정 농단이죠, 이게. 따지면. 예. 베니 대표님이 전망이 딱 맞았죠. 지난주 방송 때 벤 대표님이 그러셨잖아요. 예. 윤석열이 김문수나 정진을 앞세워서 친일 매국이나 변질된 네. 수구 보수세력들 네. 네. 지침을 준 거다. 네. 뭐 추사파 척결이니 김일성 주인이 뭐 수령을 충성하니 뭐 대한민국 그냥 망한 거다. 일본 때 망한 게 아니다. 이게 그 생각을 가진 세력들한테 총폭탄에 대해서 모이라고 지침을 준 거라고 한번 떴는데 실제 광화문에 저는 절대 과수 안 해요. 3만 명 안팎 모였더라고요.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변 대표님 말씀처럼 총집결한 거예요. 윤석열을 사수하자고. 근데 그게 비극인 거죠. 윤석열 정권이 그들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인 상징인 김문수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김성수 TV에 단독으로 딱 잡혀버린 거예요. PD가 지나가서 사진 딱 찍어가지고 우연히 들린 게 아니에요. 가서 막 반갑게 악수라고 막 이러잖아요. 환담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메신저를 보내서 그 집회에 네. 힘을 실어주고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윤석열 퇴진 집회를 대다수 언론을 동원해서 마치 윤석열 퇴진과 VS 이재명 구속이 맞붙은 것처럼 이게 너무 상투적인 이 변질 구도로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대결 구도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안 소장님이나 변 대표님 말씀을 들어봤을 땐 지금 종북 주사파, 김일성 주의자, 김문수 그리고 정강훈 이게 하나의 기획된 구도와 플랜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예. 드네요. 예. 그렇게 하면서 예. 그런 식으로 나라를 끌고 가겠다. 이제 대통령실에 있었던 이른바 좀 친이계 인사들도 네. 이제 그쪽이 좀 주도하면서 이제는 태극기로 이 보호를 안 하면 위험해진다. 그래서 태극기를 사실은 윤석열 쪽은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게 태극기가 바로 탄핵 무효 조작 수사 윤석열 처단하자 집회였기 때문에 네. 그 세력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는데 네. 급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랑 야합이 돼버리는 거죠. 네. 자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 안 수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 대중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정말 예상했던 대로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이제 실제 현장에 100만 명이 모였으면 더 좋을 뻔했으나 그건 욕심이었죠. 예,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 사정상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코로나도 걱정되는 분도 있고 다시 늘어나니까요. 그다음에 극심한 물가고나 민생고 때문에 밖에 나갔다 하면 돈이 들기 때문에 아예 무일푼채지 무지출채인지 제일 온치 뭐냐면
집에 있는 겁니다. 밖에 안 나가는 겁니다. 냉장고를 파먹고 부엌을 파먹는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도 나오기 좀 부담스러우셨을 거고, 지역에서도 올라오면 몇만 원이 깨지지 않아요. 10만 안팎이. 그래서 그 30만 명이면 저는 2016년 촛불혁명 때 거의 축제와 같은 분위기, 뭐 승리가 거의 눈앞에 보이는 분위기 때 그 뭐 100만 명 안팎도 모이고 200만 모였는데, 그때 거의 100만 명에 근접한 인원이라고 추산하는 게 맞고요. 다만 못 오신 분들이 2016년보다 유튜브로 집결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일날 그 다음날 제가 어제까 추산해봤는데 어제 추산했을 때 이미 3,400만 명이 넘어요. 누적 참가자 수 물론 이제 중복 시청자도 있겠지만 그분들을 걸러놔도 지금 기준으로는 한 500만 안팎까지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 나왔던 이제 직접 현장에서 저희들도 다 나왔죠. 예. 현장에서 이제 그 진두지휘 하시면서 대중들의 반응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그 대중들의 반응 자체가 그 열기로 드러난 온오프라인의 열기, 수백만의 참여 열기, 그다음에 구호도 이제 예전에는 무능무지 거짓말 윤석열 퇴진이 이게 많았잖아요. 근데 무능무지 거짓말도 문제지만, 이러면 민생 파탄, 정치 보복, 뭐 평화 파괴, 친일 매국 다양한 입장의 구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많은 그리고 피켓도 예를 들면 전국 잡귀신 연합회, 봤어요. 예. 저기 이 새끼 연합회. 왜냐하면 윤석열이 계속 사람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니까 퍼포먼스들이 막 나오는 거지. 그런 촛불혁명이 성공할 때 실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중도층들도 나왔어요. 유튜브도 예전에 진보계 유튜브들은 방송했는데 지금은 비정치 비사 유튜브도 현장에 나와서 중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2030 세대가 기존 집회보다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쪽에 광화문에 우리 주사파 척결 집회는 시대착오적이잖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거기는 어르신들만 있고 계속 진짜 제가 집회가 30분도 참관하고 왔는데 할렐루야 아멘만 외치고 있어. 뭐 영화 수리남인 줄 알았어요. 너무 황당해요. 근데 여기는 그리고 대중가수들이 원래 이게 시민혁명이나 대중집회가 국민저항권이 확대되면 대중가수들이 알아서 연락이 오는데 이번에도 그 유명한 이정석 가수 공연했죠. 리아 가수 공연했죠.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밝혀드리면 실제 이미 이제 무대가 꽉 차서 못 올라가지만 있는 미스터 투, 하얀 겨울, 아가씨의 미스터 투도 연락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난 바람이라면 너는 눈물이야 뭐 이런 뭐 신현대 가수님도 연락 왔었고요. 이제 대중가수님들도 공연하고 싶다라는 연락이 여기서 많이 오는 그것이 알겠습니다. 바로 국민 저항이 범국민화 될 때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 제가 느끼기에는 변희재 대표님, 저는 대중들이 분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촛불 행동이 무슨 조직을 뭐 군단이 면단이 조직을 갖고 있는 줄도 아니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 다 이제 그것도 유튜브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홍보를 받고 온 건데 언론에 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뭐 연인원 뭐 주최 측에서 30만이라 그러는데 우리 참여했던 사람들은 50만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근데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분노해서. 그리고 저도 자세히 봤습니다만 아주 젊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민주당이 지금 조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지 전혀 않습니까?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따지면은. 방해까지는 방해하는 수준인데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김용민 의원이 다 나왔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나 사람들이요.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도 마치 저희 나가는 이제 우리 보수층 소수지만 나온 사람들은 불안해 지금 더 나갔다가는 무슨 짓을 할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 와 있는데 이거 놔뒀다가는 정말 자기 생존권 파괴되겠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생존권 사수층에 가까워져 있어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우리가 저 인간 기분 나빠서 끌어낸다 이게 아니고 더 나뒀다가 내 삶이 파괴될 위험성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지금 저쪽에 전광훈 목사 쪽이 얘기하는 대로 윤석열 쪽이 보수파 정책을 추진하니까 이걸 반대해서 좌우 논쟁 간 게 아니고 자기 생존권 지키러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대로 놔두면 진짜 겁이 나서 잠이 안 온다 이런 사람들 천재예요, 지금. 예. 안보 불안도 엄청난 것 같아요. 안보라는 게. 오늘 아침에도 또 NLL 문제가 터졌는데. 아니, 대통령, 안보야말로 대통령 우리가 신뢰를 하고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자체가 신뢰가 안 되는데 저자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데 당연히 안보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자기 생존권 문제, 국민의 자기 생존권 문제와 삶의 문제를 파괴하기 때문에 많이 나온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나온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사실, 스스로 나온 거. 예,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2016년도는 자 이미 세월호 참사에 분노해서 조직된 대중들이 있었고요. 네. 백남기 어르신 사건에 분노한
노동자 민중 그렇죠.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박근혜 체제 국정농단에 분노한 이러면 당시 기준은 범야당 범시민사 세력이 모두 결집한 겁니다. 그때 시민단체 조직 다 왔었잖아요. 이번에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운동에 모인 단체가 2천 개나 넘습니다. 이번에 그런 거 없었죠. 이번에는 촛불행동은 지금 전국의 시민사한테 총 집결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퇴진이나 탄핵에 대해서 아직 입장 차이가 있어요. 100여 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였다. 그다음에 가장 대중동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어딥니까? 양대 노총이잖아요. 그렇죠. 민노총, 노총. 그다음에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농.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예를 들면 그분들 모여있거나 유사한 단체가 한국진보연대라든지 또는 뭐 민중연대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조직적으로 결합 안 했어요. 그다음에 야당 민주당 몇몇 의원 5명도 안 왔어요. 의원. 뭐 오늘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뭐 야 민주당이 총동원했는데 18,000명이라 제발 좀 사기는 할만한 거짓말 치고 정치 공작 좀 하지 마라 니놈들. 하지 마라. 그리고 양대 노총도 전혀 동원 안 했고요. 심지어는 민주 노총은 집회를 따로 해서요. 지나가면서 박수는 쳐줬지만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만 명 정도 모였는데 공공운수 노총. 근데 서로 주제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3,40만 모였다. 야, 이건 엄청난 겁니다. 조직 동원 하나도 하지 않았고 전부 다 자발적으로 모이신 겁니다. 유튜브 보고 그다음에 SNS 보고 오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집회가 됐다. 또 나중에 그 지나가다가 나도 들었는데 젊은 청년들이네. 이게 뭐야? 이 집회 하나 몰랐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예. 예. 아직도 모르신 분이 많아요. 아니, 유튜브 예. 우리가 홍보 한계가 유튜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 앞으로 이런 이 집회가 지금 11월 19일, 12월 며칠이죠? 일단 매일 간단히 말씀 매일 합니다, 여러분. 매주 토요일 날 4시 사전 행사, 5시 본 행사, 그 시청 광장 앞 부근 일대,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은 집중적으로 하자. 이게 11월 19일. 11월 19일, 12월 17일. 자, 그래서 이 남은 두 번을 더 크게 하자. 올해만 예.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이게 확산될 것 같아요? 아니 일단은 저희의 역할은 지금 그 정광원 목사를 따라가는 그 보수 치매 노인들을 돌려 서야 되겠다. 네. 저거는 전 목사가 지금 얘기한 데는 아까 지금 안진도 소장이 말한 대로 무슨 양대 노총이나 뭐 민주당에 개입하는 그 촛불을 왔을 때 자기가 맞겠다 그런 건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이대로 못 살겠다 해서 나온 시민들하고 네. 원래 태극기도였던 저희같이 조작날조 검사들은 처단하겠다는 그거기 때문에 네. 정광호 목사 쪽으로 가는 이 노인들은 이쪽으로 와야 돼요. 우리 쪽으로. 잘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거를 돌려서 이런 작업을 해서 지금 네. 이제 안지고 소령이 바뀐 스케줄대로 그렇게 되면은 우린 다시 또 대구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 아, 대구로? 네, 아. 대구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당신들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 죽인 일을 왜 지금 지키냐 해서 이 메시지를 좀 퍼뜨려야 되겠어요. 11월 19일 예. 전까지는? 전까지 우리는 다시 대구로 좀 들어가서. 우수심장으로 예. 가서 예. 거기를 홍보를 하고. 예. 그리고 그 인원이 다시 11월 19일 날 또 모이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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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날 다시 들어오고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는 바로 이제 그 보수 변절자들과 이제 전쟁을 시작해서 저것도 좀 완전 말이 안 되는 얘기 하고 있거든요. 저거는. 네. 또 백운종 대표나 초심님은 계속해서 전국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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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9일까지 또 도실 것 같아요. 원주 곳곳을 맞습니다. 올해 이제 올해 남은 전망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2016년 국면이 다른 게 2016년 폭발적으로 기업수 늘어나서 11월 9일 탄핵 국회 결정 이끌어내고 헌재가 이상한 생각 않도록 계속 집회를 했습니다. 네. 뭐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더라도. 근데 지금은 국면이 일단 어쨌든 극심한 물가 문제 그다음에 검경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2016년 검경에 대한 공포가 없잖아요. 검경도 일종의 협조적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검경에 대한 공포도 있고. 공포 그게... 없어요. 안 수장님. 그날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공포 아니, 없어요. 못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조직 동원도 안 나오신 안 수장님 잘못 판단하신 아니 아직 안 나오는 분들은 네. 검경에 대한 공포도 일부 있다니까요. 2016년 보고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예, 예. 관망하는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예. 코로나 걱정도 있어서 기하급수가 늘어나지 않고 네. 상승수가 늘어나는데 네. 다만 이번 주 토요일 지난 토요일 날 연연 30만 명이 모였고 오프라인에 수백만이 이제 결집했기 네.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은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막 두 배 세 배로 늘어나진 않아요. 예단하지 맙시다. 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예단 아니고 예상컨대요. 알았어요. 예. 그리고 당장 일부 변희재 대표님이나 김용민 사장님 그룹도 전국으로 가니까. 다른 곳으로 가요. 백운정 대표님이나 서울의 소리 그룹, 윤석열 퇴진 본부 그룹도 네. 전국을 돌아요. 그 뭐냐면 11월 19일 날 다시 모이자는 거거든요. 집결을. 그러니까 이렇게 피크를 찍고 좀 이렇게 약간 또 피크까지는 아니고 중간 정도 저항으로 가다가 다시 11월 달엔 더 큰 뭐 예를 들면
50만, 100만 이렇게 이런 분위로 갈 거라는 거죠. 좀, 국민의, 좀 시간이 걸린다. 국민의 파워는 피플스 파워는 예, 통계적으로 또 사회과학적으로 분석은 전 불가하다 보여지고 지금 그 우리 안진걸 소장님과 변희재 대표님이 이제 결국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집회를 주관하신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고를 했어요. 우리 집회 참석하신 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건의 하실 거예요. 건의라고는 자꾸 말이 이상해서 제가 하여튼 뭐 말씀 우리한테 얘기할 분 그런 거 있으면은 좀 채팅방에 올려달라고 계속 그랬습니다. 어, 장 PD님 정리가 됐으면 좀 들을까요? 예, 두 분 집회를 주도하신 분들이니까 이제 중요한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이. 네. 네, 네,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변희재 대표님, 초신님, 뭐 유영하 교수님, 정대태 회장님 등등 TV에서 보시던 분들을 직접 만나뵙게 돼갖고 너무 반갑다. 사진 많이 못 찍어갖고 아쉽다라는 댓글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네. 거리에 자주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건의 사항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타틀님, 고무팔찌 팔자고 하는데요. 좌우합작 윤석열 퇴진 상징에 가장 싼 고무팔찌 팔아서 쉬 모금도 할 겸 굿즈 팔자라는 얘기를 하시네요. 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런 댓글 많았어요. 네. 유글로리아님, 집회 시간 앞당겨야 한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이 앞으로 겨울도 다가오고 하니까 행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집회 시간을 좀 앞당겨달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많았다. 예. 예. 그리고 아기사슴님, 20, 30대가 많이 안 보여요. 많이 모여주셔야 할 듯합니다 하는데 행진 때는 많이 모이셨어요. 행진 때는 저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20, 30대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집회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아무래도 좀 재미가 없다라는 예. 얘기도 있고 하는데 집회가 뭐 재밌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매력적인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미화님, 제주도라서 참석하기 힘들었다. 동시 전국 집회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는데 네. 집중 집회 빼고는 거의 다 동시 전국 집회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집중 집회 아닌 날은 아닌 때는 매주 네. 전국에서 다 방송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제주도에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김덕수님, 네. 주최 측에서 많이 고생했고 수고하셨는데 뭔가 뒷마무리가 흐지부지 끝난 것 같아서 아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행진이 좀 막혔는데 그 행진이 막힌 이유라든지 아니면 뭐 못 가는 이유 이런 것들이 뒤쪽으로 좀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시작은 했지만 이제 끝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전달이 안 된 점이 있어갖고 네. 이런 것들 좀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자란 잡초님, 집회 장소가 너무 좁았다. 뒤쪽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았는데 예, 뒤쪽에 있는 분들은 또 집회 인원의 추산이 안 된 것 같아요. 뒤쪽이 엄청 많았다는데 집회 장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가 봅니다. 예, 그래서 계속 집회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까 네. 예, 장소도 많이 좀 확보해 주십시오. 네, 또 네,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집회 장소가 좁다라는 댓글도 많았고 네. 문3189님, 경찰 방해가 앞으로 더 심할 듯 싶습니다. 대비책 맞아요. 준비해야 합니다. 뭐 물론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만 라고 하셨는데 경찰 방해,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 만한 게 아니라서 네.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족박 아니면 매주 전국 집중 집회하자 그러는데 네. 아니 열기가 오르면 그렇게도 해야겠죠. 그건 당연히. 예, 예. 예, 당연히 해야. 그리고 실제로 안순남님, 경찰들이 네. 길을 막아서 설 곳이 없어갖고 한 곳에 많이 모이지 못했다. 골목에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모이신 거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전광판이 우리가 여러 개 설치했는데 아무래도 그죠. 예, 길을 예, 가면 예. 안 보이고 그러니까. 경찰의 방해도 극심했고, 그러니까 인원 축소 공작뿐만 아니라. 펜스를 사방팔방에 쳐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불편하고 심지어 물리적으로 다칠 수도 있는 정도로 펜스 만치고 나중에는 저도 뒤 현장에서 계속 항의했는데 네. 사람들이 계속 남들 좀 몰려드는데 병력을 배치해가지고 막 좁게 막 몰아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넓은 공간에 이렇게 들었으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럼. 인원도 엄청 많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최대한
좁은 울타리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참석도 막고 동시에 인원도 작아 보이게 하는 공작을 한 것 같아요. 교묘하게. 예, 그래서 이번 주 아무튼 제가 오늘 내일 아무튼 경찰과 대장님에 대한 다음에 집중 집회할 때 예. 그 삼각지 로타리 넓잖아요. 거기서 하면 안 돼요? 삼각지 로타리는 근무단체들이 지금 많이 집회 신고를 해놓고 우리가 먼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먼저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광화문광장이 제일 좋은데 광화문광장 오세훈 지금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지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집회 장소는 청계광장 또는 시청 앞 도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수하는 게 좋겠다 의견도 많아서 거기서 이제 곧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날도 그걸 보면 이제 저도 같이 가는데 이게 이동하는데 용산까지 이동하는데 장애도 있고 그 이제 이동 거리를 또 이제 주도 측에서 이게 리딩해야 되는데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렵습니다. 옛날 우리 대학교도 데모 많이 해봤지만 그냥 뭐 그냥 가거든 그냥 뛰어가고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통제에 대한 문제 통제란 말은 이상합니다만 리딩하는 문제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 삼각지 로타리에서 거의 넓잖아요 거기 몇십 명 모일 수 있잖아요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극우단체들이 거기에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윤석열을 사수한다고 아 그래요? 거기서 하면 그 100만 명이 몰아내면 돼 그냥 밀어내면 돼 그냥. 아니 저희는 어떠한 충돌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100만 명이 모이면 밀려서 간대니까 아니, 근데 그 놈들의 성격이 어떠냐면, 네. 대중으로는 밀리겠지만, 한쪽에서 고의적으로 폭력을 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을 다치게 할 사람들입니다. 아니, 아까 그 우리 변희재 대표님 그 신한은행 앞에서 집회하는데. 저도 갔다 왔습니다, 변 대표님. 아니. 저쪽 그 덕수궁 태극기들이 와서 막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 그거 못 들으셨죠? 아, 그것까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날 뻔 했다는 거, 테러 위험까지 예. 왔다는 거. 알면 노인들이니까 뭐 한데 어쨌든 와서 계속 국민 시비가 걸려가지고 태극기들하고 우리 태극기하고 좀 아까부터 그랬거든요. 네. 그 저기 아마 지금 저 용산 쪽은요. 저 몇몇이 상주에서 계속 집회 신고를 해서 네. 사실상 집회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인데 남의 의사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해놔가지고 아마 그 또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아마 1순위는 안 뺏길 겁니다. 저쪽에서. 예. 네. 우리. 하여튼 지금 우리 두 분이 제가 봤을 땐 저야 그냥 방송하고 행진만 참여하는 하나의 주체지만 그러나 두 분께서 굉장히 저는 역사적 책임감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네. 막 예, 굉장히 이 집회를 어떻게 굉장히 냉정하게 보시고 예. 대중의 움직임 이런 것과도 다 보셔서 아주 효율적으로 이게 어렵거든요. 옛날에 우리 대학교 때 대마할 때 보면 그 어려워요. 밤새 회의하고 막 그래요. 예, 굉장히 쉽지 않아요. 몸도 마음도 예.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얼마나 또 많은 얘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왜 너 예. 그렇게 했니?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예. 막 그냥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전화 의견에 그렇죠. 시달리는데 예. 그것을 저는 행복하게 그럼요. 잘 접수합니다. 예. 우리 안진걸 선생님 워낙 성격이 좋으셔. 아닙니다. 그래서 잘 괴롭습니다. 잘 아무 괴로워요. 같이. 괴로워요. 하지만 끝까지 이길 때까지 책임감 있게 하겠습니다. 전에 연대하는 분들도 좀 지평도 넓히시고. 네, 맞습니다. 민노총이나 전교조가도 좀 얘기를 해보시고. 예, 이제 앞으로 예. 더 많은 단체나 그렇지. 더 많은 시민 모임한테도 제안해서 같이 하자 할 겁니다. 왜냐하면 6개월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관망했는데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판이 벌어졌어요. 벌써 6개월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11월 초면 6개월이니까. 그리고 예. 이제 안 수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지난 토요일 날 국민이 판을 벌려놓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예. 완전히 우리가. 뭐 홍보밖에 더 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 대열을 함께 했다는 건 판을 벌려놨어요. 난 민주당도 이 판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이 판이 어떤 판인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도 보고 받으셨겠지만 토요일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 집회였는지 국민들 스스로가 판을 벌여놨다 그리고 항의하고 분노하고 있다. 아니 오늘도 이제 민주당 또 네. 압수수색 들어간다 그러는데 예, 또 지금 네. 지금 8층까지 출근한 직원들 틈에 끼어갖고 기습적으로 올라왔답니다. 아니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이런 생쇼라는 아니 압수수색할 때 이걸 들어야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민주연구원이 영장대상이니까 거기까지는 몰래 진입을 해버린 거죠. 그래요. 제1야당 당사 상징성 하면서 8층 부원장실 앞에서 원장실 앞에서인가 지금 대치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 대한민국 검찰이 그러면 돼 몰래 예, 들어가고 그러면 돼요.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 공작에 아주 능한 자들입니다. 민주당도 이제 더 볼 거 없잖아요. 뭐 이제는 거의 죽이겠다고 들어오는데 그렇지. 뭘 더 야당이 뭘 더 볼게 있습니까? 그냥 다 거리로 나와야지 민주당도 이제. 그날 나왔던 국회의원이 김영민 의원, 그죠? 그리고 김영민 의원, 안민석 의원, 황운하 의원, 민영배 의원. 민영배 의원 아주 반갑더라고요. 강민정 의원 5분은 제가 봤습니다. 강민정 의원. 네. 아. 민영배 의원은 저희가 한번 저
뉴스 코멘트에서 한번 초대하려고 그래요. 아,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소속인데 용기를 내서 나오셔서 한번 저희가 초대해서 어떤 얘기인지 들어볼 생각입니다. 자, 앞으로 계획은 지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안수장님 많이 들으셨고요. 일단 변희재 대표님도 11월 19일 날 우리 이게 진짜 좌우합작이네. 여운영 선생이 좋아하시겠어. 네. 양이온영 의원님도 나오셨답니다. 아, 양이온영 나오시고. 네, 열 분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아직도 관망하는 거죠. 근데 저는 민주당도 아쉽지만 더 황당한 것은 진보정당들입니다.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여러 뭐 소수 진보정당들 있잖아요. 내비두세요. 예전 같으면 앞장서서 퇴진운동 했을 텐데 뭐 내비두세요. 그러다가 국민들한테 애면 받겠죠. 뭐. 아, 예. 더 애면 받을 거라고. 중요한 사실은 정치인들이 네. 진짜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 소장님 변희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토요일 집회는 누가 동원한 것도 아니고 조직한 것도 아니고 네. 국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고와 생존의 문제, 삶을 파괴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분노해서 나오셨다. 이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까?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물론 뭐 국민의힘한테 제가 얘기할 필요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건지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네.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이 국민이라는.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또 윤석열님 또 들어가서 회의도 많이 하실 테고 네. 어떤 얘기도 많으실 테니까 저는 국민의 이런 분노와 열기를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촛불과 변진 대표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열기를 수용하지 않으면은 이게 다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 하여튼 더 하실 말씀 안 좀 예.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 아니 더 하세요 그냥. 아니 아닙니다. 마무리해야죠. 그래도 또 우리 시청자님도 좀 쉬었다 일하셔야 될 때고 저도 네. 일하러 가야 되니까. 네. 아무튼 이번 주 지난 토요일 날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성사를 위해서 전국을 순회 주신 서울의 소리 팀, 배운영 대표님, 윤석열 퇴진본부분들, 그 다음에 김용민 목사님, 그리고 네. 변희 대표님 그룹, 좌우합작 그룹,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의 노력이 다 하나씩 모아져서 큰 강물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큰 강물이 협곡을 지날 때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위대한 바다로 올라갈 걸 믿습니다. 날마다 나쁜 짓을 하고, 날마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파괴하는 집단, 그리고 정치검찰로 정치공작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집단이라면 지금 당장 끌어내려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당장 끌어내고 싶어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뭐 해야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아니 근데 안 주장님 조선일보에 나오고 중앙일보에 나오셨대요.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가깝다 뭐 저는 전혀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얘네들이 기획 기사 쓰기 시작하더라고 예, 이제 결국은 이제 변희재 대표님 공격하고 저희들 공격하는 거로 조중동이 이제 갈 겁니다. 김민웅 교수가 예. 뭐 전에 뭘 했다 뭐 예. 아 조선일보에서 아주 기사를 자세하게 썼대. 국민의힘은 통진당 세력이 집회를 주도한다고 가짜뉴스. 아니 지금 통진당 통합진보당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문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주도세력이 통합진보당 세력이 없어요. 없어요. 뭐 이러면 옛날 통진당 경력 있는 분이 한두 분이 있다고 쳐요. 11월 5일 날 중고생들이 네. 모이잖아요. 중고생들 모이니까 무서우니까 그런 가짜뉴스 통진당이 한다고. 야. 근데 중고생하고 싸우는 정권은 필히 망합니다. 4.19. 윤석열 차로 싸웠죠. 중고생들하고 어리석게 이번 11월 5일 집회를 홍보를 해줬어요. 아마 지금 종교 중고생들이 우리가 통진당 상관없으니까 모이겠다 그럴 겁니다. 4.19 때 네. 2월 28일 날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이 먼저 걸기하면서 선배들은 뭐 하느냐. 그래서 4월 18일 날 고대생, 4월 19일 날 대학생들이 나와요. 예, 맞습니다. 중고생들이 먼저 시작했다. 4.19 혁명. 마산의 김주열 열사도 당시에 중고생 학생이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토요일날 많이 나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촛불행동에 뭐 아쉬운 점도 있고 모자란 점도 있고 부정한 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도 막 갈등도 있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지적하시고 비판하시고 해주시더라도 일단 통 크게 대동단결로 우리 예, 심지어 좌우 중도 합작도 하는데 토요일 날 드러나주시고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제가 변희재 대표님을 안진걸 TV 의종 TV에 모시고 제 스튜디오 모시고서 방송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집회는 우리 변희재 대표님 연설을 올리죠. 아 제가 이번에도 이제 김용민 목사님하고 변희재 대표님을 동시에 올리는 그 제안이 있었는데 뭐 이번은 첫 대규모 집회니까 다음 오케이. 정도 하자라는 의견이 오케이.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수요일 저녁 7시 안진걸 TV에 임세은 대변님하고 알겠어요. 변희재 대표님하고 토크 알겠어요. 볼만할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변 대표님을 제가 그날도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우리 촛불 집회에 모신 분들이 지나가면서 변희재 대표한테 박수 치고 응원하고
제가 아는 사람도 가서 막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마지막으로 제가 무대에서 어. 행진 시작할 때 저쪽에 뒤에 변인의 대표님 그룹이 열심히 집회를 하고 있다. 혹시라도 오해하셔서 갈등 말고 오히려 응원을 보내주시라고 제가 똑똑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변인 대표님 그룹에게 감사한다는 말까지 하면서. 유튜브 댓글에요. 네. 변인재 대표님 민주당 100명 의원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 엄청나게 달렸었어요. 예, 행진 내가면서 다 행진이 너무 이제 인파가 많아서 못 나가신 분들이 우리 쪽 부스에 가지고 다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뭐 저희 자료 다 가져가고 그랬었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저희는 태극기든 노인들에게 우리가 응원받고 박수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적대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지금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11월 19일 집회 전까지는 최대한 저 태극기 노인들에게 진실 알려주는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우리 변 대표님이 하고 계시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제 하고 계시다. 그래서 아마 시청하신 분들도 우리 변 대표님한테 격려의 박수 해주시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안진구 소장님도 조선일보한테 위협당하고 말이죠.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격려해 주시고 목이 아직도 쉬신 게 안 난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자, 뭐 알겠습니다. 영광이 상처입니다. 보람이 상처고. 오늘 뭐 두 분 저기 뭐야 특별한 약속 없으시면 제가 소찬이라도 대접할 거 같아요. 바쁘시죠? 계속 알았어요. 알았어요. 목요일날 우리 원래 목요일날 하잖아요. 안변의 토크. 안변의 유토크죠. 안진걸 변희재 유용아 안변의 토크. 목요일 끝나고 식사하면서 작전회 한번 하시죠. 제가 소찬이라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 촛불 대행진 대저항운동 국민주권혁명운동 특별 방송으로 마련한 2시간이나 됐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힘이 났습니다. 힘이 났고 저도 대열 행진의 한 주체로서 국민의 주인으로서 참여했는데 그 자리가 되게 영광스러웠습니다. 아 그걸 걸어간다는 자체가 역사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거. 아 그리고 내가 냈던 용기가 이게 나만의 용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용기라는 걸 그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 유영한 뉴스 커멘터리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희 뉴스 커멘터리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청자들에게 보도해 드리고 방향도 함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는데요. 내일은 저희들이 그 민주당의 그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상 최측근이에요. 정성호 의원이 내일 특별 출연합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가해지는 이 수많은 억측과 왜곡, 검찰의 수사, 정성호 의원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희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롭게 준비한 이재경 박사가 출연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자,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칼리메라 장 디톡스라고 제가 대변이 불규칙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변을 보는데도 아주 가볍게 보더라고요. 어느 때는 헛방귀라고죠.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효과를 봤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했는데 어디서 구입하느냐 뭐 그러더라고요. 가다 오다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김영수 박사님을 알게 됐고 백은종 대표를 통해서 왠지 관심이 가가지고 복용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장 쪽에 또 아니면 대변을 보는데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 이 약을 한번 드셔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즉시 효과를 본 거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리라 확신합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